박주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나빴느냐 하면 이 날만 새고 남은 공주한테 밥해라, 청소해라, 산에서 나무 해와라, 밭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먹을 것도 잘 안 주면서 그냥 밤늦게까지 못 살게 굴었대지 뭐니 글쎄. 우리 파치 제기 한번 얌전하게 잘 차는구나. 그렇지. 아호. 야, 아니 저 야, 콩지야. 예, 언니. 아니 콩지 너. 어? 또 혼난다 이제 콩지 언니. 아니 넌 그래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 파치가 그렇게도 미우냐 그래? 아니에요 언니, 저 파치 밉지 않아요. 밉지 않다고? 밉지 않으면은 어? 어째서 네 이름하고 같은 이 콩들은 내버려 두고서 어? 아 어째서 우리 팥쥐하고 닮은 이 팥들을 팍팍 밟고 서 있는 게냐, 무슨 이유로? 그건 저기, 아니 그렇게 얼마나 마음적으로 우리 팥쥐를 미워했으면은 어? 팥쥐 대신 이 팥을 어? 팍팍 밟고 서 있는 게냐? 밟고 서 있기로. 아이고 요렇게 착한 우리 팥쥐를 미워하다니. 엄마 난 이쁘지? 이쁘고 말고 이쁘지 우리 팥쥐. 다시 한번 우리 팥쥐 미워하기만 했단 말이야. 그때는 그냥 아예 일이나 해. 제기 또 차고 놀아라. 공주 언니 많이 아파? 어? 아니야 괜찮아. 아우 세상에. 나라도 이렇게 꽉 밟았으면 무척 아팠을 거야, 그지? 아이고 재밌다. 제기나 또 타자. 하나, 둘, 엄마야. 아이고. 내가 네 팔등을 좀 밟았다고, 어? 그랬다고 그 분풀이로 네 동생 파치 팔등을 밟았구나. 밟았어? 아니게. 그게 아니야 엄마. 응? 아니야. 공주 언니가 발등을 밟은 게 아니고. 아니고. 공주 언니가 제기짜기를 잘하려면 기둥 자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길래 내가 기둥을 밟길래 빵 하고 됐더니 아고 말이야. 아니 뭐야? 아이고. 아니 콩지 너. 언니 그게 아니고. 시끄러워. 아우 세상에. 아니 우리 팥쥐들어 기둥을 걷어 차렸다고? 아고 말이야. 언니. 아고 말이야. 언니 팥쥐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 팥쥐야. 콩지야. 네 언니. 그렇다면은 콩지 너도 기둥을 한번 걷어 차야 되겠구나. 안 언니, 그러니? 제발. 어허! 어서 걷어 차 언니. 엄마한테 또 혼나지 말고. 안 냉큼 걷어 차래도? 에이! 아! 에이! 이게. 아니 그게 걷어 찬 거냐? 걷어 찬 거야? 기둥 간지른 거지? 이거. 그치. 아, 좀이 이렇게, 응? 좀 나같이 이렇게 냅다 먹고 덮차니? 야! 아이고, 내일 추석날 먹을 걸? 맛있는 거. 아이고
우리 귀여운 팥쥐는 이렇게 쇼녀인데, 어? 엄마 우리 얼른 들어가자. 아니 넌 어떻게 그렇게 못됐냐 못되기를. 가자 엄마. 어 그래 그래 들어가자. 가자. 아이고. 어여 일이나 해. 아이고 맛있는 거 먹자 팥쥐야.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아. 랑 봤지 엄마 참 밉지. 네. 아이고 피곤하다. 이제 다음 얘기는 내일 또 계속하자. 아이고 그래 알았어. 빨리요. 알았어. 빨리 해주세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일만 오는 이 공지는. 까만 밤이 돼도 남들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팥쥐 엄마가 공지 방에다가 그냥 일거리를 그냥 이렇게 쌀처럼 잔뜩 쌓아놔가지고 이 일거리를 오늘 밤 새기 전에 이거 다 해놔야 된다. 알았니? 아 이렇게 자꾸만 일을 시켜서 그런 거지 뭐예요. 어머. 아,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내일까지 다 까놓지. 어떡하지 이건 내일까지 다 까놔야 되는데. 어머 달도 참 밝다. 내일이 추석이라서 보름달이 떴나 봐. 아, 나도 저 달나라에 좀 가봤으면. 달나라에 가면은 토끼들이 맛있는 떡방아를 찍고 있다고 그러던데.
여기가 어디지? 내가 처음 보는 곳인데. 내가 언제 여길 왔지? 홍지 언니. 어머, 누구세요? 네, 하늘나라 선녀예요. 하늘나라 선녀님이시라고요? 네, 그래요. 아니, 그럼 여기가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고 말고요. 어떻게 내가 여길 와 있죠? 네,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홍지 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홍지 언니가 자는 틈을 타서 이곳으로 데려온 거예요. 네. 자, 이곳 하늘나라에는 땅나라에서 볼 수 없는 모든 즐거움이 있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얻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뭐든지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요. 자, 홍지 언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금방 들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라니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그럼요. 저는요, 이 하늘나라에 있는 어린이들을 제일 보고 싶어요. 참, 콩지 언니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좋고 비싼 물건부터 달라고 할 텐데. 자, 그럼 콩지 언니 소원대로 하늘나라 어린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추네요. 재미있죠? 네. 우리 하늘나라에는 모든 게 다 재미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저것보다 더 재미있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번에는 진짜로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까요? 네. 자, 그럼 봐요.
말씀해보세요. 저... 괜찮아요. 뭐든지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거든요. 아,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죠? 진작 말씀하시지. 자, 그럼 제가 먹을 걸 드릴게요.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지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아, 이 과일들 좀 봐! 정말 너무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공주야! 아니 해가 지금 꼭대기까지 떴는데 언제까지 자빠져 잘 참이냐? 어? 어머 벌써요? 아 그럼 내가 여태껏 꿈을 꿨나? 아 빨리 나가서 일하지 못해? 예 어머니. 아이고 저걸 그냥 이거 저걸 그냥 내가 발로 힘껏 그냥 빠가 가지고 아고 아고 말이야. 아이고 우리 팔찌야. 아이고 세상에. 아유, 정말.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고마려. 아야 했지. 자 재미있어. 네. 그러니까 그 공주가 응? 공주가 이 꿈속에 있었던 하늘나라에 있었던 건 이 꿈속의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주가 꿈을 깬 그날 아침이 바로 무슨 날이었는고 하면 추석날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콩쥐가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 아침이 추석이라고 그랬으니까 콩쥐가 잠을 깬 바로 그날 아침이 추석날이었지. 예, 그날 아침에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면 아유, 내 요즘 저놈은 그냥 콩진년 때문에 속을 하도 새겼더니만 어? 얼굴이 까칠까칠하고 분을 아무리 두들겨 발라도 분이 먹여야지 세상에. 아유, 콩지야, 콩지야. 아니 요새 조개 그냥 대답도 않고 어? 빨래만 구멍이 뚫어지라고 빵빵 두들기고만 있네. 내 아들이 아들이야! 아유 이걸 이거 이 멘수 같은 거 어? 내 말 안 들려 안 들려? 공진아 어쩌자고 빨래 구멍 뚫어지라고 방망이로 그냥 빵 빵 두들기고 있는 게냐? 어쩌자고 어쩌자고 빵빵 두들기고 있어 이걸 어?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어? 아유 아이고 아이고 매주 엄마 어서 와요. 예 예. 어 저기 아유 우리 저 콩지 저 세수를 좀 시켜주느라고. 예? 아유 콩지야 아유 세수 해자.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아, 난 또 저 그 팥쥐 엄마랑 팥쥐가 그냥 콩지를 그냥 때려주는 줄 알고 그냥 나는 그냥 아유 아유 때려요? 아니 이렇게 귀여운 우리 콩지를 왜 때려요? 아유 그래요. 우리 언니가 얼마나 예쁜데요 그지 엄마. 콩지가 이쁘고 말고요. 아이고 아참 그 소문 못 들으셨어요? 소문이라니요? 아이고 저 일로 와보세요. 엄마 뭐냐? 아 이거 저 예. 아 저거 저 오늘 그 뭐 사돈님께서 아주 큰 잔치를 벌리신대요. 그냥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참석하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그래요? 잔치요? 응. 먹을 거 많은 잔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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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쥐 엄마는 그냥 솥이 깜깜이시군요. 어? 더구나요. 네. 어? 오늘 그 잔치에 온 그 처녀들 중에서 제일 예쁜 처녀를 뽑아가지고 그냥 사또님의 며느리를 샀는데요. 너무나 세상에 그래요. 며느리를 삼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 빨리 가보셔야지. 아이고 우리 예쁜 아가씨. 아이고. 사실 말이지 뭐 이거 오래서 샀던 며느님들 아가씨가 나 말고 또 어디 있어요?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아이고 우리 이쁜 아가씨. 아이고 파치야. 뭐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어여여 서두르자. 그럼 뭐 응? 옷 갈아입고 얼른 가자. 그럼 그럼. 아, 그래 그래 빨리 가서 빨리 가야 돼. 구경을 많이 하지. 아가씨 옷 갈아입고 와. 그럼 가야지. 그럼. 응? 가자. 언니. 저도 같이 가면은 안 될까요? 어. 아이고 저, 아이고 저 매주 엄마 어여 먼저 가세요. 아이고 저 그래요 파치 엄마. 빨리 나오세요. 예. 빨리 옷 갈아입고. 아, 저 먼저 가요. 먼저 천천히 예, 가세요. 예예. 예, 예. 공지야. 네 언니. 나도 구경에 가보려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고 말고. 엄마, 콩지도 데려가려고. 이거 바치는 가만히 있어. 아이. 콩지야, 잔치에 오긴 오는데. 어? 네, 어머니. 온 집안 청소 깨끗이 다 해놓고. 네. 바깥 마당에 널어놓은 집단 혹시 비올지 모르니까 이 처마 밑으로 모조리 다 옮겨서 쌓아놓고. 네 어머니. 물기러다 저 큰 독에 가득 채워놓고. 하지만 어머니 저 큰 독은 밑이 다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콸콸콸 새 나올 텐데. 그럼 그렇지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인데. 열심히 해봐. 그럼 아?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야. 그지 엄마? 그리고 또. 또요? 아니 또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럼. 또요 어머니? 마당에 널어놓은 벼 한 섬 갖다가 절구질에서 다 찧어놓고 오너라. 알았지? 아시구나. 네. 절구질을 하긴 하는데 요 절구공이로 찢지 말고 잘 쉬거나. 그럼요. 요 막대기로 찧어놓고 오너라. 좋다. 아이고. 엄마 가자. 같이야. 우린 그럼 가보자. 하자 엄마. 자, 콩지 언니 너무 늦지 않도록 일 빨리 끝내고 와. 응? 응? 가자 엄마. 어여 저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자. 세상에 그런 일을 홍지 힘으로 할 수 있겠니? 못해요. 그렇지. 응? 그런 일을 마치고 잔치집에 오라고 그러는 거는 이건 오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네. 하지만 이 마음씨가 고운 홍지는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그냥 집안 청소 그저 깔끔히 해놓고 그러고 그냥 그 밑빠진 독에다가 그냥 물을 길어다 붓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지만 밑이 깨진 그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면 뭐라니? 응? 어? 물이 다 새나가지. 그래가지고 한 방울도 안 남는 걸. 응? 어? 아 참. 어머나, 물이 전부 다 새나가잖아. 이 독에다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운다. 홍지 아가씨. 누구야? 홍지 아가씨 여깁니다. 아니 너는 두꺼비 아니야? 예 두꺼비예요. 홍지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두꺼봐, 네가 어떻게 날 도와준단 말이니? 제가 독 밑에 들어가서 물이 새지 않게 이 넓은 등으로 독에 뚫어진 구멍을 꽉 막고 있을 테니까요.
뭐야? 등으로? 예. 아가씨는 그저 물이나 치러다가 독에 가득 채우세요. 하지만 독 밑에 들어가서 있으면 네 등이 얼마나 아프겠니? 나는 힘이 세서 괜찮아요. 자, 빨리 시작하세요. 고마워, 두꺼가. 자, 어서 저를 들어서 독 밑에 넣어주세요. 알았어. 뿅차. 힘들지 않아? 아차, 됐어요. 어서 시작하세요. 알았어, 두꺼봐. 정말 미안하다. 괜찮다니까요. 어서요. 근데 저 바깥 마당에 있는 변은 언제 옮겨서 다 찢지? 큰일 났네. 가지고 가셨거든. 아이, 그럼 어떻게 하지? 아니, 저 참새떼들이 벼를 다 쪼아먹고 있네. 오이, 오이. 아, 얘들아, 우리들을 쫓지 마. 아니, 그렇게 귀한 벼를 다 쪼아먹으면 어떻게 해, 참새들아? 우리들은 이 벼를 쪼아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면은? 우리들은 입으로 이 벼 껍질을 벗겨서 주고 있는 중이야. 아, 그럼 너희들도 콩쥐를 도와주러 왔구나. 그래. 어머, 그러면은 나는 절구질을 더 안 해도 되겠네. 어, 그래. 자, 빨리 가봐. 그럼 참새들아, 부탁한다. 빨리 옷을 갈아입고. 하지만 나는 새 옷도 없고 새 신도 없고 갈아입을 새 옷도 새 신도 아무것도 없잖아. 엄마 어떻게 해요? 아니 검은 손님? 공주야, 너무 네, 슬퍼 울지 마라. 네. 나는 마음씨 착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심부름꾼이다. 하늘나라에서요? 그래. 자, 시간이 없다. 어서 이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신을 신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거라.
자. 감사합니다, 검은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잔치인 만큼 즐겁게 한번 놀아보세요.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 아름다운 노래를 이 마을 저 마을 울리게 너도 나도 부르자. 나가자. 즐겁게 노래를 부르자. 아름다운 노래를 이 마을 저 마을 울리게 너도 나도 부르자. 기쁨도 슬픔도 노래에 싣고서 희망의 샘터로 다른 길 쳐나가자. 하지 않겠다. 응? 오늘 내가 베푼 잔치에 이렇게 온 고을 마을 백성들이 전부 찾아주어 무척
허리 벙떡하다고요? 딱! 헥! 무척 흐뭇하도다. 흐뭇하도다. 흐뭇하도다다. 예예예. 알다시피 오늘 이 잔치는 어디까지나 내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함이니 잠시 후에 내가 들어가면은 우리 아들 되는 도령이 나올 것이니라. 예예예. 예, 예. 모든 규수들은 그 사람에게 한 사람씩 얼굴을 보여주면서 예, 예. 마음껏 놀도록 해라. 예예예. 예, 예. 예, 조심해. 예예. 예. 엄마 엄마 엄마. 조용. 엄마, 사또님 댁 도령님이 날 좋아하실까? 아휴, 그야 보나 마나지. 아, 주위를 좀 둘러봐라. 어디 너만큼 귀엽게 생긴 여자애가 있나? 아이고, 맞아 엄마. 모두 다 돼지 같다, 그지? 자, 그럼 저 이번에는 그 우리 도령님 납시오. 자, 네 신랑들 저 도령 좀 봐라. 엄마, 어쩜 저렇게 잘생기셨어요? 아유, 자, 가서 인사드려야지. 좀 얌전하게 하고. 잘했어요. 아, 그래, 나 두고서. 도령님. 저희 딸 팥쥐 인사 올리옵니다. 아, 예. 팥쥐라고요? 예. 아이고, 요게 워낙 수줍음을 많이 타서요. 그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은 여자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소? 아유, 그리고 요것이 워낙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여지까지 남한테 얼굴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사옵니다. 오호, 그렇게 예쁜가요? 자, 그럼 어서 고개를 들라 하시오. 예, 예, 팥쥐야. 어서 저 고개 들고 인사 올려. 자, 어서 들어보시오. 소녀 팥쥐입니다. 우리 팥쥐가 너무나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놀라셔서 입을 못 담으시네.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탄하셨나 봐 도령님이. 도령님 너무 놀라지 마셔요. 아유, 이 세상에 소년만한 미인이 또 어디 있겠나. 아유 아이고, 우리 딸 팥쥐 얼굴이 너무나 눈부셔서 어? 정면으로 보지 못하시고 도령님 외면하시네. 어? 도령님 수줍어 하시지 말고 제 얼굴을 바로 보세요. 아이고,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못 쳐다보시고 또 외면하시네. 어? 아, 예. 아니, 근데. 아이, 근데. 도령님 저기를 보시옵소서. 너무너무 좋으셔서 아주 우시네, 우셔. 도령님, 저기를 보시옵소서. 뭘 보란 말이냐. 저쪽을 보시옵소서. 저기 보시. 아, 예. 아니. 아, 예. 아니. 아니, 이건 뭐? 예. 아니, 그. 예. 아니, 이게.
그렇죠. 네. 아니. 아이 엄마 어찌나면 좋아해. 아니 흐트러긴 뭘 어떡하냐. 가만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응? 아이 엄마 나는 어떡해. 아니 뭘 어떡해. 도령님 앞으로 가서 도령님 붙잡아야지. 자 가자. 그치 엄마? 저...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그치? 옳지. 가자. 아, 예. 예. 저... 이게... 나... 아이 저... 나... 도령님 저를 보시와요. 예 도령님. 아 우리 딸 파치가 훨씬 더 예쁘지 않습니까요? 저저저 도련님 까꿍 까꿍 저저저저저를 비켜라 어디 비켜라 어디라고 아이 엄마 도련님 나보고 저를 비키래잖아 아니 사또마님 도련님 아니면은 어? 우리 딸 파치 시집 못 보낼까봐서 설마 맞아 엄마 그지? 그지 그래 그래 파치야 이거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엄마 자. 기다리지 아니 근데 가만 아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데 응? 아유 엄마 가자 그래 가자 아유, 기분 나빠 진짜 자! 응? 어? 뭐? 안 되겠대 이걸 어떡하지 어머니가 가시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먼저 가 있어야지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빨리 가 있어 나 이제 아니 나 아니 아니 나 아니 저 도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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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비단 신발을 그래서 그 뒤에는 공주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끝. 또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응? 또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이게 섭지들을 안는구만. 그래. 알았어. 말아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 도령님이 응? 그 예쁜 콩쥐를 찾기 위해서 응? 그 비단신 임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온 고을을 그냥 막 샅샅이 뒤져가지고 모든 그 아가씨들한테 그 비단 신발을 다 신켜보았지만 그에 맞는 발을 가진 아가씨가 없더란 말이야. 예, 그러던 그냥 그 마침내 그 맨 마지막에는 예, 팥쥐네 집으로 이 도령님이 찾아간 거야. 자, 아이고 우리 팥쥐 입도 예쁘고 크기도 어찌 자. 아유 맛있다. 아이고 맛있지 팥쥐야. 엄마. 응? 심심해. 알았어. 심심하지? 아니 풍지 너. 어? 조심히 아니 빨래에 구멍 나라고 방맹이로 빵. 두드리는 게냐? 응? 됐다. 요걸로 두들기거라. 어머니 이걸로 어떻게 두들겨요? 아니 두드리면 두드리는 거지 어째서 그렇게 말이 많냐 많기를. 아니 두들겨요. 옳지. 힘껏 두들기라니까. 옳지. 아줌마. 매주야 네가 왜 이렇게 소란이냐 소란이 밖에 사다리 때 도령님 왔었어요 뭐야? 엄마 도령님 날 보러 오셨나 봐 아이고 이거 봐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어? 결국 도령님이 널 좋아할 거라고 안 그랬냐 어? 맞아 엄마 날 보러 올 줄 알았다고 빨리 다 나오시래요 가만 아이고, 도령님이 오는 집에 깨끗하고 예쁘게 하고 나가야지 엄마 빨리 됐다 가만있어 아이고 됐다 여봐라! 저 여기 아무도 여기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도령님, 결국 이렇게 저희 집으로 오셨군요. 오셨어요. 도령님, 저예요. 제가 도령님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아이고, 야야야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 도령님께서는 비단 신발의 임자를 찾고 있는 중이시다. 이 마을 처녀들을 다 숨겨보았지만 임자가 없어서 이제 이 집이 마지막 집이니라. 어서 신겨보도록 하라. 예예예. 예, 예. 저 신발 가져오너라. 자. 에이그 이 신발이요? 아, 이 신발 우리 저 파츠 신발이라고요. 파츠야, 어여 신어봐라. 엄마 이거 내 신발 아니야. 어여 신어봐. 어여 신발도 아닌데. 도련님, 꼭 맞지요? 아니, 안 맞질 않느냐? 안 맞는다굽시오? 와이. 이거 아니 이렇게 발가락을 펴서 아 발가락을 구멍이. 발가락이야. 꼭 맞는답시오.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 봐라. 신발에 발이 반도 안 들어가지 않느냐? 아니 이런 괘씸한. 어디? 아이고 도령님, 꼭 맞는답시오. 아니 이 신발이 맞으면은 팥쥐 어머니 이 도령님에게 시집오겠다 이거냐? 네. 여보게, 이봐. 예. 이젠 모든 것이 틀렸네. 아, 예예. 예. 이 고을에 살고 있는 아가씨란 아가씨는 모두 신발을 신켜 보았지만은 예. 이 신발의 주인이 나타나질 않으니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네. 예. 자. 도령님, 그냥 가시는 게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예, 그럼요. 일 없네. 자, 가시. 도령님, 저는 콩쥐는나 신발도 안 신어봤어요. 아니, 콩쥐는 잠깐만 계세요. 제가 데리고 나올게요. 아니, 예, 매주야. 아니, 저런 콩쥐가. 아니, 그 콩쥐는 왜 불러오느냐? 네, 아, 걔는 그저 잔치에 가지도 않았었어. 아유, 저 콩쥐는요, 그 잔치에 저 가지도 않았었습니다요. 예. 걔는요, 맞지도 않을 거예요. 소리도 나왔어요. 자, 아니 그 뭐 신길 거. 어서 이 신발을 신겨보자. 예. 자, 신어봐라. 어서 신어봐. 신어보나 말하지 뭐. 아이고 저 더러운 말에 폭탄신을 신다니. 신어보나 말하가 아니옵니다. 꽉 맞사옵니다. 아으리! 정말 꼭 맞지 않느니. 예. 저, 그러면 어서 몇 발자국 좀 이렇게 걸어보도록 해라. 걸어보아라. 뛰어. 옳지. 괜찮아. 예. 당자. 고개를 들어보시오. 아니 그 남자는 그 잔칫날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신을 신고 왔던 그 남자가 아니요? 그러하옵니다, 도련님. 어? 남자.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이고. 어쩐지 그 잔칫날 어디서 많이 본 듯했다 했더니 또 바로 콩쥐였구만. 아이고 한지야, 이제 콩쥐가 도령님 색시가 되는 날에는 너하고 나하고 아이고 끝장이요. 이렇게 내가 뭐라겠어 엄마. 콩쥐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굴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니? 알았어. 아이고 그나저나 한지야 우리 큰일 나. 아이고 축하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하고 푸쥬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야? 이거. 너 지금 날 놀리는 게지? 내가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미워했으니까 어? 도령님 색시 되면은 파쥐하고 나하고 아주 혼내주려고. 그치? 맞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 은혜를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저 잘 되라고 하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하고 파쥐를 미워하겠어요. 자, 진짜.
정말. 아니 정말이냐 콩쥐야? 그럼요. 아이고. 자자. 아이고 이렇게 마음 착한 콩쥐를. 자. 아이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고박하고. 자자자 이거 보시오. 맞아. 마음 쉬고 온 콩쥐를. 덤이라며. 우리 착한 콩쥐를 위해서 다 같이 만세 한번 불럽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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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지처럼 아주 그냥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항상 복을 받는 법이고 그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일이 잘 안 되는 법이야. 알았지?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 네. 어서 나가들 재미있게 놀아. 응? 네. 옳지. 올해 추석은 아주 좋은 날이로구나.